안녕하세요. JJ 퍼커션 워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스네어 영상에 이제 많은 댓글과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스틱을 쓰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한 학생들을 위한 이제 스틱 종류별 추천과 왜 이런 스틱 그리고 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대한 이제 간략한 스틱에 대한 이제 정보 전달 영상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바로 빅페스의 ST2 볼레로 스틱입니다. 이제 클래식 타악기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한 상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스틱에 일단은 많은 전공생들이 보통 선생님의 추천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이 스틱을 보통 쓰는데요. 이 스틱을 왜 유독 클래식 타악기에서 자주 사용하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대중음악, 즉 드럼셋이나 재즈 드러머 클래식 타악기가 흡사한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네어 하나 보통 단일 악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트레몰로입니다. 이제 조금 더 트레몰로를 고르게 치고 좀더 컨트롤을 좀더 섞어가면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ST2 볼레로 쓰는데요. 이제 가장 큰 도드라짐 차이점은 바로 팁입니다. 팁. 이가 즉 스네어 머리지요. 이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가 둥글습니다. 이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스네어 드럼에서 이제 트레몰로 칠 경우 매우 고르게 날수 있습니다. 이제 왜 고르게 이 뾰족한 팁으로도 충분히 트레몰로 할수 있는데 이제 고르다는 이유는 저희가 스틱을 트레몰로 칠 경우 어느 주법이건 어떻게 높낮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항상 일정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가 되든 간에 항상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식 타악기 하는 전문 스틱이나 모든 제품들이 이제 라운드 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을 이제 구입을 할때 약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ST2를 주문할 경우 지금 현재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할 텐데요. 이제 만약에 온라인 주문 시 반품이 되는 곳에서 이제 그 주문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항상 주문하실 때한 쌍, 즉원 페어 말고 다섯에서 한 여섯 쌍 정도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각각 짝들이 맞는 거를 즉 무게가 맞고 무게 밸런스 또한 맞고 그리고 소리 또한 같은 곳을 때렸을 때 양쪽 다 스틱이 지금 소리가 굉장히 흡사하죠. 이제 이 스틱을 흔히 얘기하는 뽑기죠. 이제 뽑기로 나온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선별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이 스틱이 무게하고 밸런스하고 소리까지 같구나 해서 그거를 고르시고 나머지는 이제 반품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제가 스틱을 구입을 할 때는 매장에 직접 가서 거기 있는 걸 모든 거를 일단은 다 무게, 소리, 그 밸런스를 다 비교해 가면서 이제 가장 똑같은 거의 양쪽이 모든 스틱이 거의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거를 이제 선별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독일의 이제 소규모 제작 회사인데요.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하는데 이제 독일의 로히마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이제 콘서트 넘버 5, 콘서트 넘버 5고요.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에티듀 또는 솔로
이제 오케스트라까지 모두 범용 가능한 스틱입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사용했던 스틱입니다. 그 이제 싱글 스트로크 빠르게 치는 그 영상에서도 이 스틱을 제가 사용했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스틱은 이 회사에서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제 페어가 거의 무게가 똑같고 밸런스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이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문하실 경우 둘에서 세쌍 정도 주문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만약에 모든 구입했던 세쌍 모두가 다 페어가 맞고 무게도 맞고 소리도 똑같다. 그 나머지 두 짝은 반품하시는 것보다 이제 뭐 친구나 동료한테 이제 그 구입했던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사람이서 이제 같이 구입할 때가 이제 스틱을 고르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배경이 이제 SD1, SD2 빅페어스에 이걸 많이 참조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두께도 거의 비슷하고요. 길이 또한 거의 흡사하고 뭐 1, 2mm 정도 차이인데 길이도 거의 똑같으며 그다음에 팁 또한 라운드 팁으로 이게 클래식용 콘서트용으로 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틱의 굳이 좀 장점을 뽑자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틱을 보통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지금 이 색깔 즉, 이 나무 재질로는 지금 품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다른 나무 재질이나 다른 색깔로 지금 제작이 이 모델, 특히 이 모델이 제작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좀 중요한 스틱인데요.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현재 모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콜백 이제 독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봤을 회사인데요. 특히 오케스트라 용품, 오케스트라 퍼커션 테이블, 아블라게 아니면은 이제 악기 같은 소악기 같은 경우 특히 카우벨 아니면 뭐 사운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 이제 브렉 드럼 같은 특수악기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스틱입니다. 이 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인커퍼 Z2ZMA입니다. 이 스틱 같은 경우는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국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요새 표현으로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다 있습니다. 이제 독일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거나 지금 현재 현역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 모든 오케스트라 이 스틱을 쓰고 있고 뭐 개인 취향에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거의 그때도 거의 이게 거의 국룰로 모두가 사용하는 스틱입니다. 정말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제작을 한 스틱입니다. 일단은 이 스틱의 장점들은 일단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나서 무게 밸런스, 같은 무게, 또한 사운드 또한 똑같으며 그리고 라운드 팁으로 트레몰로 치기 좋게 돼 있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제 길이가 다른 제품, 이제 제가 기본적인 SD2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뒤에 똑같이 맞출 경우 이제 길이가 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인즉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법이거나 아니면 교육 방식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뒤에 한 엄지손가락만큼 띄어서 잡아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남기지 않고 딱 잡을 경우 이 밸런스가 잘 맞고 더 이상 낭비되는 것도 없으며 왜냐하면은 이 뒷부분을 왜 이제 낭비하는 게 없는 게 좋으냐면은 이제 보통 연미복이나 마이 같은 걸 입을 경우 이게 스틱 뒷부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주 중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거의 뒷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딱 치게 될 경우 정말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 스틱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조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구입을 하면은 거의 지금 평생을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분이 좀몇개 있고 있는데, 이제 무게 또한 이제 예전에는 고를 수 있었습니다. 좀 가볍고 무거운 걸 해서 지금 아기 그러는 이거는 한 69g 정도 되고 70g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각 개당 무게죠. 그래서 이때 될수 있으면 무거운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인커퍼셋 2Z MA인데 MA 같은 경우는 마사란 누바라는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사란 누바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서 즉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기 힘들어서 마사란 누바는 품종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장미나무 로즈앤홀즈 그러니까 로즈우드 로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품 또한 뛰어나니 만약에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은 제 밑에 추후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틱은 다시 이제 빅프레스로 돌아왔는데요. 빅프레스에 5A 그리고 N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드럼셋 같은 경우로 칠때 이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제 N 같은 뜻은 나일론의 약자고요. 이제 끝을 보시면 이제 나일론으로 이제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셋업 멀티플 퍼커션 즉 셋업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셋업의 특징상 빠르고 정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5N의 특성상 이제 이게 좀 얇고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교하고 빠르게 치는데 조금 무겁고 두꺼운 거에 비해서 좀 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특별히 이 나일론을 선택한 거는 이 나일론 팁이 나중에 이제 웃하고 이제 나일론 팁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을 느끼시면은 좀더 이제 북 같은 경우 이제 톰톰들이나 이제 특히 스킨으로 돼 있는 악기들을 칠때좀더 리듬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장점은 이제 심벌 즉 메탈릭 마트리얼 그러니까 철로 돼 있는 악기들 즉뭐 브레이크 드럼이라든가 아니면 뭐 크래쉬 심벌, 스플래쉬 심벌 아니면 뭐 심벌 같은 경우는 이제 셋업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경우 닐런 팁이 있으면은 그 소리나 모든 게 바로 나오고 좀더 또렷하게 나올 수 있어서 특히 셋업을 할때 이제 닐런 투입되어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또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뭐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가다 스틱을 교체하기 좀 힘든 상황이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곡 특성상 이제 스틱을 뒤집어서 칠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좀더그 소리의 퀄리티를 위해서 뒤에 이제 머스킨을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제작해서 이제 붙여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창고 비슷한 건데요. 대신에 이게 약간 이렇게 옷감 재질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지 이제 서양 제품들 중에서 이제 발 신발 신을 때발 뒤꿈치 까지지 말라고 붙이는 반창고 중에 약간 이렇게 천 재질로 돼 있는 커버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제작을 잘라서 이제 모양에 맞게끔 제작해서 하면은 웬만한 그냥 소프트 말레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셋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또 다시 이제 빅프레스인데요. 아, 참고로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뒷광고 아니고요. 이제 빅프레스의 이제 SD6 시즐 그리고 B인데요. 스위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콤비 스틱입니다. 콤비 스틱이란 뜻은 이제 두 가지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쓸수 있는 스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윗부분은 ST2 볼레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필츠로 제작된 말렛 헤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앙상블
또는 오케스트라, 이제 가끔가다 이제 솔로용으로 쓰는데요.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현대곡을 접하다 보면은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이제 북부분을 치다가 심벌을 쳐야 될 경우, 이제 말렛을 교체하는 시간이 좀 없을 경우 뒷부분을 쳐도 심벌도 가능하고요. 특히 말러에서 이제 베이스드럼 리듬을 낼때 이제 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한 번은 이걸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대 상황, 온도, 북의 특성 해서니까 나머지 스틱으로 해도 소리가 안 나오더니, 이걸로 쳤을 경우 이제 소리가 아주 굉장히 좋게 나와서 지휘자가 흡족했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틱이 하나 있으면은 오케스트라 앙상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틱도 같은 콤비 스틱인데 조금 모양이나 크기가 좀 다른 모델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ST6 스위즐 B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ST2 볼레로랑 똑같기 때문에요. 이 똑같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ST6를 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다른 모델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이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적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여기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될수 있으면은 지금 거의 스틱들이 셋업을 제외한 비슷한 것을 굵기나 무게가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될수 있으면 무게가 조금 무겁고 그다음에 좀 굵은 거를 사용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주로 쓰는 스틱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콤비 스틱도 가장 비슷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틱의 형태나 굵기 또는 무게가 바뀔 경우 나는 똑같이 친다 그래도 평소에 치는 것보다 소리가 더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퀄리티를 위해서 최대한 평소에 쓰는 스틱이랑 가장 비슷한 제품의 콤비 스틱을 찾다 보니 이 제품을 찾게 돼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must have는 아니고요. 그냥 옵셔널 스틱인데요. 이 스틱도 똑같은 약간 비슷한 형식의 콤비 스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티브 퍼커션에서 나온 IPHBB Flips라는 스틱인데요. 이 스틱 같은 경우는 보통 드럼 세트 쓸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보통 드럼셋을 쓸때 보통 이제 라운드 팁보다는 이제 뾰족한 팁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제품이 여기서는 뾰족한 걸안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뒷부분에 헛브러시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부분을 치고 이제 나머지 노멀로 이제 크게 칠때 이제 특히 퍼커션 테이블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스틱을 교체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돼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뮤지컬 할때 제가 많이 도움이 돼서 사용했던 스틱입니다. 이제 다음은 스틱의 종류라고 하나를 할수 있는데요. 헛롯입니다. 헛롯. 헛롯인데 이제 독일어는 루테라고 그러죠. 루테. 이제 막 이렇게 루테인데, 루테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느다란 이제 나무 형태인데 이건 플라스틱인데 가느다란 이제 형태의 대를 이제 묶어서 이제 특유의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제품을 보통 손풀기용 또는 이제 드럼셋 아니면 앙상블을 할때 주로 사용합니다. 일단 손풀기용으로 왜 좋으냐? 일단은 소리가 안 크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로 손풀기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다 두고 대신 트레몰로는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나무 제품보다 이제 왜 플라스틱을 선택했냐? 나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게 망가지거나 이제 부서져가지고 그 끝부분에 이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오브리, 만약에 오브리를 가실 때
엔퓨룸 포세라이 아니면은 이제 말라팅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굉장히 자체 제작한 여러 가지 갈대나무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소규모일 경우에는 뭐 굳이 이제 이 형태의 악기가 바로 이제 루트인데요. 이게 좀 현대적으로 이제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이걸로 해도 비슷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다시 빅프레스인데요. 정말 뒷광고 아닙니다. 예, 빅프레스인데 이 빅프레스 같은 경우는 5B 또다시 N이 들어갑니다. N 같은 경우는 나일론 팁이죠. 이제 5B 같은 경우는 5N에 비해서 이제 굵기가 조금 굵습니다.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따로 보게 될 경우 이제 굵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없는데 엑스트림 같은 건 이제 다른 이제 특별 모델인데 엑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엑스트림하게 좀더 단단하다는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드럼셋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스틱입니다. 드럼셋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뾰족한 팁을 쓰는데요. 특히 나일론 같은 경우는 아까 셋업 스틱 5N 설명했듯이 이제 심벌을 칠때 조금 또렷이 들리고 이제 톰톰 같은 경우도 좀더 리드믹하고 캐릭터가 살아서 하고 이제 유일하게 조금 더 이제 가끔가다 깃 같은 걸할때 보면은 베이스 플레이어하고 키보드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게 나일론 팁을 쓰면은 이제 하이햇 부분 16비트나 8비트 나올 때좀더 또렷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보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그렇고 이제 다른 이제 다른 베이스나 이제 키보드 플레이어가 좀더 이제 리듬을 좀더 이제 잘 따라오기 위해서 이제 나일론 팁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나일론 팁에 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럼셋용인데 셋업으로도 가능한데 셋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걸 찾다 보니 이제 5N이 조금 더 낫겠다 해서 이제 5N을 했는데 만약에 손이 크신 분이 계시면은 뭐 5B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브러쉬인데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제품을 뭐 추천한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구입을 하실 경우에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째 뒤가 이제 고리 형태 뭐 원형이든 세모든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고리 형태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브러쉬를 이제 급하게 교체를 하거나 브러쉬를 이제 조절하게 될 경우 이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대가 없이 그냥 야패를 뽑아서 쓰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몇 가지 단점이 이제 브러쉬를 넓이를 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좀 좁게 해서 좀 리드미컬하게 하고 크게 해서 좀더 브러쉬 사운드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걸어서 이게 좀더 빨리 될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가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또 다른 추천은 뒤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매끈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이게 그냥 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그 노네임 브랜드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 퀄리티 차이가 뭐냐 하니까 이제 노네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구입하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이 끝에 특히 이 가닥가닥 이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대셔서 이게 바늘처럼 이게 찔리는 게 있습니다. 몇몇 이제 저렴한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치긴 하겠어 하다가 실제로 많이 찔리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아니면 부러진 부분이 찍혀서 박힌 경우도 겪어봤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실 때이 끝부분에 특히 사포질이라고 하는 이제 마감 처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제 새 브러쉬를 구입을 했을 경우, 여기 이제 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상하지 말라고 제품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철가루하고 기름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제품을 쓸 경우,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새까맣게 뭐가 묻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쓸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밝은 류의 셔츠는 사용 후에 절대로 셔츠에 손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네어드럼 피, 즉 스킨이 좀 새까맣게 이제 변색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새 제품을 구입하셨고 이제 쓰기 전에 한번 정도 이제 티슈, 마른 티슈로 휴지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내시면 이제 까맣게 묻어나는 게좀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제품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다 달아 놓았고요. 이제 몇몇 제품들은 제가 링크를 어디서 구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구글에 치시면은 명칭을 이제 충분히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모든 소개가 마쳤는데요. 그냥 제 경험 토대로 거의 20년 넘는 경력인데 남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데 제가 감히 이거를 좀 추천드리자면은 만약에 클래식 타악기 전공생이 있을 경우 시작을 할때 이제 어떤 스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느냐? 당연히 SD2는 국내에서도 무조건 다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종류의 스틱을 만약에 다 가지고 있으면은 감히 얘기하는데 평생 스틱을 구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테두리에서 모든 곡이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다 소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에 스틱이 만약에 부러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는 스틱을 다시 재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혹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더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밑에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악기 전공생이 만약에 스틱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 아니면 전공을 시작할 경우 요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학업을 마치고 연주자로 활동하고 뭘 하는데 더 이상 뭐더 필요한 스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류 꼭이 제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 이제 구입을 하고 요 제품들을 만약에 소지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스틱 소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마림바 말렛 영상을 올릴 건데요. 혹시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말렛 회사 제품이나 아니면 추천하시고 싶은 모델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면은 그 제품 모델 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습 화이팅 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봬요.